강화나들길 코스 시작점인 강화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문으로 가는 이정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강화버스 터미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됩니다. 강화도 시민 인물전까지 보시고요. 해병대 전후에 깃발이 나붙기면요, 좌측으로 가시면 남문으로 가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측입니다. 동문 가기 전에 약간 산길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초이 접어서 나뭇가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 버렸을까요? 강화 동문에 왔습니다. 망하누라고요. 한양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망하누라 지었다고 합니다. 동문을 지나서요, 저희들은 이제 대한 성공의 성당하고요, 영흥궁, 고려궁지로 향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감성도시 강화. 그리고 성당은요, 백두산에서 100년 이상 된 적성을 가져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식 성당이라고 합니다. 정면, 육각, 팔각 지붕입니다. 뒷간입니다. 뒷간. 삼도 직물 기념물인데요. 그 당시 사용했던 직조기입니다. 빙산 순전비를 지나서요, 저희들은 이제 고려 궁지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 고려 궁지인데요. 이곳은 고려시대 궁궐이었다고 합니다. 고려가 대몽 황제을 위해 고종 19년에 도읍을 개성해서 강화로 옮긴 후 궁궐을 건립하고 39년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려 궁지를 지나서요, 수령이 무려 688년이나 됐다는 보호수인데요. 강화 나들길 1코스는요,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길을 헤매게 됩니다. 어우, 멋진 소나무만 보십시오. 자태가 기가 막힙니다. 1코스가요, 15코스, 14코스와 겹치는 점이 많아가지고 자칫하면 1코스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강화 향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향교는 유교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을 교육하기 위해 세웠던 국립지방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강화향교를 지나갑니다. 동문을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아, 여기가 은수물 약수터인가 보네요. 아래쪽은 옛날에 빨래터였답니다. 은수물 약수터를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강화여자중학교 야외교실 쪽을 향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강화여자중학교 야외교실 잠깐에 지나서 봤더니요, 바로 서문 진곡에 북문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바로 북문으로 갑니다. 강화산성의 북문인 진송로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1976년에 복원되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흙으로 쌓았으나 숙종 3년에 현재와 같은 석성을 이뤘다고 하네요. 산성계 옛날엔 병사들은 어떻게 이 길을 다녔을까요? 아, 그냥 다니도 힘드는데 힘도 역사 문학길이라. 아이고, 예, 이것도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좌회전 1코스로 갑니다. 1코스 예, 철쭉이 만발한 대산 16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이제 볼을 심기 위해서 오늘 처벌가리를 해놨네요. 과학길을 따라요, 잠시 또 언덕길을 다시 올라야 합니다. 오우, 집이 가까이 있네요. 땡! 이건 포장길입니까? 자, 이쪽 포장길 내려오셔서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당하지 마시고 좌회전. 저희 회원 위치인데요, 연미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기 힘든 탱자나무로 담을 막아놨습니다. 한 20여 분요 산을 탔더니 이제 또 파장길에 나옵니다. 정겨운 백화도 나오고요. 와, 오래간만에 저 만나는 탱자나무 꽃입니다. 아, 제가 어릴 때 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항상 강한 아랫길 1코스는요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초일에 도착했습니다. 적북 돈데이에서 포지진까지 쌓은 231m의 성이랍니다. 연미정에 왔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기록이 있는 곳이고, 정미어란 때 인조가 청나라와 굴욕적인 형제 관계에 방아조약을 맺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연미정이 월곶 돈데 안에가 있네요. 아, 엄청난 느티나무가 또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곶 돈데에서요 북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물길이 합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제비꼬리 같아서 연미라 불렸다고요.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은 평화롭기만 한데요. 네, 정점까지 6.5km가 남았습니다. 염화강 철책 길을 따라서 이제는 쭉 갑곶 성기까지 내려갑니다. 인도에요 붉은 고무관이 있어 궁금했는데 대수관이랍니다. 철책을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지금 바로 저 우측으로 배수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곳이 어깨방죽 같은데요. 예. 어깨방죽이요?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곡소리 납니다. 15분이요 산길을 걷다가 다시 또 포장길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카페를 100m만 가면 나온답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가야 될까요? 이제 2km 정도만 가면 1코스도 마무리가 됩니다. 끝없이 이어져 있는 송수관이 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화군 6.25 참전용사 진영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갑구만. 네, 위로는 지금 강화 대교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각교 순교 성지를 지나갑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요 진해루를 지금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상도 있습니다. 이제 7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 강화교의 모습이네요. 옛날 강화대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보았을 인사말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삼비 그 기도문이었는데 최대 정착점인 강화전제 박물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갓곳 돈데도 같이 있거든요.